이 사람의 인생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무서운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와, 느낌 싸하죠, 그죠? 오늘 시진핑 얘기를 좀 할 건데, 시진핑 역사 썰입니다. 시진핑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마치 구금이 되고, 싱하이밍, 리짜이밍 사태, 제주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발견되고, 그 다음 하태경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한테 투표권 줘도 된다 하고, 대만, 중국의 그 안보적인 이런 갈등, 안보, 경제, 무역 분쟁, 외교 분쟁, 문화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진핑이란 인물을 알아야 중국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시진핑을 알면 중국의 역사가 보이고 시진핑을 보면 중국의 정치 문화와 중국의 앞날이 보입니다. 시진핑이 50년대 초반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뭘 겪었죠? 아주 어릴 때는 대학진 운동을 겪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아사에서 죽어버린 60년대 때는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모택동이가 등소평을 비롯한 그러니까 모택동을 따라서 왔더니 번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후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다. 대학진 운동 때 그래서 모택동의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보다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택동을 원래 보좌했었던 사람들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가려고 움직임을 바꾸었죠. 그게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이 화가 나서 홍위병들을 선동을 하죠. 부르주아에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저 적폐 세력이 나를 배신했다 이러면서 저들을 공격하라. 이게 홍위병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대혁명 때문에 이 등소평을 비롯한 한국전쟁 때 그 인민해방군 사령관이었던 팽덕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숙청당하고 고문당하고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 중신도 당시에 선전부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은 연좌제라고 가족들과 자녀들도 전부 다 고문당하거나 전부 다 하방을 보냅니다. 상산하양이라고 시골에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시진핑도 하향을 당해서 시골에 내려가게 됩니다. 청년 시절의 시진핑인데 이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강제로 모택동한테 당해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이때 심지어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문화대혁명기 때 청소년이었는데 홍위병들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가 정말로 모택동 편이라면 너네 아버지를 발로 짓밟아라. 근데 그 보시라이가 얼마나 독종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짓밟아서 갈비뼈가 다 박살났어요. 그런 식으로 당시 홍위병들을 아버지를 다치게 만들었고 가족들을 죽이라 했고 선생님들을 죽이라 있고 의사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광란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족을 잃거나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강제 유배당한 겁니다. 그 물결 중에 시진핑도 속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화를 살펴보면은 열차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다 막 훌쩍훌쩍 울었다요.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었으니까. 근데 시진핑은 그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느낌 싸하죠, 그죠? 느낌 싸합니다. 어린 시진핑은 왜 웃었을까? 왜 웃었냐면은 야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이거는 긍정주의인지 뭔지 멘탈이 센 거죠. 시진핑은요 굉장히 이렇게 둔해 보이고 곰돌이 푸같이 같아 보이지만은 지독한 현실주의자고 저 엄청난 중국 공산당 파벌을 다 뚫고 10여 년간 주석으로 집권하는 거 보통 능력 아닙니다. 시진핑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저 14억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이런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엄청난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교활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씨앗이 청소년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스톡홀름 증후군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유배당하고 자기도 유배당했지만 어떻게 제2의 모택동이라 불릴 정도로 모택동을 존경하고 모택동의 그런 체제를 부활시킬 정도로 오히려 모택동을 좋아하게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죠? 자기를 납치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가해자들한테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사랑하게 되는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당했는데 오히려 그 체제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시절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인민들 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는 인민들과 농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농민들의 진짜 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모택동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모택동의 당시에는 이 청년들을 왜 유배를 보냈냐면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 정신을 잃어버린 청년들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인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지 인민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내보낸 거거든요. 전 인민들을 향해서 훈방 조치를 한 거라고 아버지처럼 모택동이가. 근데 그 이제는 제가 그 아빠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심정이. 그죠? 그러면서 아 모택동이 굉장히 과격하긴 하지만은 이 혼란스러운 중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아주 젊은 시절부터 깨달은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7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을 하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을 해외에
열고 해외 투자를 받아들이고 사적 재산을 인정하게 되면서 농촌 발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남아도는 인구가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등서평 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방성에서 근무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던 시진핑이 이제는 중앙 정치 무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주최할 때 시진핑이가 부주석이었거든요. 주석이 후진타오였고 근데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러면서 시진핑의 눈에 비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진핑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대혁명이고 이때 이 사람의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 중국한테 정말로 필요한 어떤 리더십 중국 인민들이 처해 있는 진짜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토양이 형성됐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꼬꾸라지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박살이 나는 걸 그때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이 바라보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 별거 아니네? 당시에 중국의 경제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2008년에. 이때 미국은 지고 중국의 모델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수한 걸지도 모르겠다. 실제 국내 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느리고 그리고 민주국가의 단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러한 집단 지도체제인 중국 공산당 체제가 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위기 상황 때에 더 빛나는 걸지도 모르겠다. 해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시진핑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때 당시에 그 생각을 굳혔습니다. 서구는 앞으로 몰락한다. 그래서 당시에 왕치산이라고 당시에 이제 외교 쪽 담당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왕치산. 그 다음에 시진핑의 측근이기도 했고 이후에 그 사람이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한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었지. 근데 2008년에 이 꼬라지를 보니까 미국의 이런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라고 미 재무장관한테 시건방을 떤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중국의 이러한 외교 분쟁이라든가 영토 분쟁 같은 거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까지는 어떠한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냐면 등서평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서평이 중국을 개혁개방하면서 시장화가 시작된 거죠. 그 이전에 30년은 모택동의 30년입니다. 그 국공내전을 마무리 짓고 인민을 통합시키고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경제 모델이 필요하고 전 인민이 동원이 되어서 집단 농장에 들어가라! 집단으로 삽이나 농기구 같은 거 녹여가지고 철 만들고 철 생산량을 이런 식으로 전 인민이 들어가서 영국과 미국을 떨어졌자 이러다가 다 같이 죽어버린 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시진핑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너무 야만의 역사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모택동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서구의 반에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도 이러한 수억 명에 해당하는 인민들을 하나로 묶었고 큰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난장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30년은 달라야 된다라는 게 장점인 후진타오 그 다음에 등서평 라인인 거죠. 그래서 등서평이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고 죽을 때 두 명의 후계자를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장점인 중국의 90년대를 이끌었었던 장점인이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있었던 후진타오입니다. 그러면 장점인 후진타오의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모택동과 시진핑은 1인 독재 체제거든요. 근데 등서평 후진타오 장점인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역사 구간에는 과두제라고 하죠. 집단 지도 체제가 이때는 상징적으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9명의 상무위원이 당시 있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장관들 안 치죠. 그죠?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안 뽑는데 9명의 상무위원이 행정, 복지, 군사, 사법 이런 것들을 9명이 권력을 나눠가지거든요. 여기 안에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나눠먹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시진핑 때는 이런 거 다 박살냈습니다. 상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권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때는 잘 분화가 돼 있었어요. 집단체제 때는. 근데 시진핑 체제가 되면 왜 1인 독재를 하냐면 이걸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왜 이런 무지막지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파벌들을 다 숙청하고 더팩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진핑이 없애버린 중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됩니다. 군복 벗긴 군인들의 숫자가 30만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숫자가 한 230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 30만을 날렸다는 거죠. 언론인, 법조인, 그 다음에 정치인, 기업인, 소리소문 없이 납치된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럼 왜 이렇게 다 없애버렸냐? 그거는 바로 2012년에 일어났었던 중국 내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시진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는 시진핑이 독재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거죠. 보시라이 사태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주지사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오른팔이 왕 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거예요.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다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의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미국 대사관에 날 살려주십시오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보시라이가 미국 대사관한테 협박을 한 거죠. 야 왕 리진 내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내놔라. 어? 이 사람 내 비리 알고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레가 경찰을 풀어가지고 미국 대사관 근처에 중국 경찰들이 대치를 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뭐하는 짓이냐? 중국 경찰들 왜 미국 대사관 근처에 지금 포위했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후진따오가 지금 뭔 일인데? 이러면서 미국 대사관에 도망가 있는 왕리진 빼내! 해가지고 후진따오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너 왜 도망갔냐? 알고 보니까 왕리진이가 보시라이의 비리를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보시라이는 참고로 시진핑의 라이벌이자 보시라이가 시진핑을 제치고 중국의 주석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을 정도로 이 사람은 당시에 중국의 스타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진따오가 불러낸 겁니다. 왕리진을. 얘 왜 그런 거냐? 너 뭘 알고 있냐? 사실은 보시라이가 후진타오 당신도 도청을 하고 있어. 때리면서 대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진타오 화나가지고 보시라이랑 저우 융캉이라고, 이 사람도 당시 상무위원 서열 9위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공수처,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을 다 거느리고 있는 막대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게 저우 융캉이고, 그 다음에 보시라이도 지금 후진따오랑 척을 져가지고 이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저우 융캉이라는 사람이 보시라이랑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후진따오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진따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으니까 군사를 동원한 후진따오, 경찰을 동원한 보시라이가 맞부딪히면서 싸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시에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보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 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화가 나가지고 보시라이의 잘못도 있지만은 후진타오 체제의 집단 지도 체제가 너무나 물러 터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지방에서 힘을 키운 보시라이 따위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주석한테 대들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패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은 이제는 상무위원들한테 파워를 주면 안 되고 지방 권력자들한테 파워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지방 권력의 파워와 그 다음에 상무위원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파워들을 전부 다 주석한테 몰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시진핑의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시 홍콩 매체와 그 다음에 미국 내에 피신해 있는 중국계 언론들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한 홍콩 매체에 따르면, 그러면 후진따오가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시라이의 이 경찰을 진압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홍콩 한 매체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사전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후진따오가 이 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시진핑은 이후에 2012년에 주석이 되었죠. 2012년에 주석이 되면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하이파와 공청 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을 다 잡아넣습니다. 그 명목은 뭐죠? 그냥 잡아넣지 않습니다. 등소평 이후에 30년 이상 상하이파, 그러니까 장점인의 부하들이 전국의 기업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그 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대한 자산을 벌어들였고 이 벌어들인 돈을 갖고 돈 세탁을 해서 해외로 한번 돈을 뺀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에 재투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상하이파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전부 다 걸려드는 겁니다. 시진핑의 그 말 안에 시진핑이 중국을 개혁을 하고 중국 정치를 개혁한다라는 명분이 서는 거죠. 이러니까 이 사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의 적폐청산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전체 숫자라면 300만명이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상무위원들은 전부 다 자기 어떤 말만 듣는 사람들, 시좌진이라고 시진핑의 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다 앉힙니다. 그럼 시진핑의 논리는 뭐냐?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긍정할 만하다. 모택동의 역사 부정하지 마라. 그거는 중국의 인민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불가피한 운동이었다. 해외 국가들에 대항해서 주권을 지킨 이러한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모택동에 있었다. 그럼 그 뒤에 가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등서평에 이러한 개혁개방이 있었는데, 개혁개방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도 있었지만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뭐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됐고 상하이파가 중국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경유착이 확대가 되었고 정치인들의 부패가 되었고 경영인들의 부패가 되었고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사적재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넘보게 되었고, 이런 집단 지도체제는 물러터진 체제이기 때문에 보시라이를 비롯한 지방권력과 저우 융캉 같은 서열 9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상무위원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중국은 위험해졌다. 이런 거를 놔두면은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지방 권력들이 일어나서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게 일어날 줄은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시진핑이죠. 이 사람의 모토는 단순합니다. 대국으로서의 중국인 거예요. 위대한 중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 굴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등서평의 도강양의 시대는 갔다는 거죠. 이제는 대국 굴기의 시대가 되었고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고 1대1로를 해야 되고 미국 바로 밑에 쿠바에 중국의 군사기지를 놔둘 정도로 중국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동승서강이라고 이 사람의 세계관 중에 동양은 승하고 서양은 망한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나는 리만 브라더스 때 그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역사적인 발전 경로에 따르면 반드시 미국과 서양을 이기게 돼 있다는 세계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시진핑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불안 요소는 뭐냐? 이 시진핑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민주주의의 단점은 뭡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복잡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대중 눈치를 보다가 정치가 망할 수 있다는 게 민주정치의 한계죠, 그죠? 근데 이러한 시진핑 1인 독재체제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서 이런 위험천만한 시대 때 이상한 결정, 극단적인 결정,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왜? 아무의 눈치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죠? 전 세계에 군사기지가 나와 있고 어디에서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이 버블이 막 껴있어. 중국의 GDP 성장률이 1% 감소할수록 몇 명이 실직하는 줄 아세요? 중국에서 500만 명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 중국 GDP 성장률이 2008년부터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16%, 10%, 8%, 5%, 4%, 3%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껴있어. 두 번째, 중국의 가장 무서운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농촌 인구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농촌 인구 얼마나 많은데 중국 인구의 40%거든요. 중국 농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플러스 농촌에 호적을 두면서 도시로 나가서 노동을 하는 농민공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한번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도시로 이동했을 때 복지와 의료 혜택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그러면서 왜 이거를 제도를 선택하냐,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 인구를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광저우 같은 데 인구를 다 넣어주고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대폭주를 하게 되어 있고 복지와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공이라는 게 왜 생겨나느냐, 너는 농촌에 태어났지 근데 돈을 벌고 싶지 도시에 가서 일만 해라. 21세기 현대 중국의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경기 침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쓰나미가 중국을 덮치게 되면은 과연 이러한 농민공들의 불만이 얼마만큼 폭주할까? 근데 여기에 청년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농민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원래 불만이 많아서 왜? 임금도 도시 노동자랑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몇 푼 벌지 못하는 것도 없어져. 근데 그 인구가 중국의 40%가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의사결정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갖춘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국의 본질적인 정치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시진핑을 알아야 되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광기에 가깝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면서도 그 안에는 언제든지 4분 5열될 수 있는 핵폭탄급의 폭탄이 그 안에 서려있다는 거. 그게 중국의 본질입니다.